생각이에요, 이거는. 9시에 시험 문제가 오고 지금 57분인데 3분 후에 시험 문제가 와요, 메일로. 오늘 보는 과목은 현대사회문화라는 과목이고요. 지금은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뭘 적어야 될 게 있어서. 이제 온다. 6초 남았다. 시험 문제 오는 거. 대박. 왜 오지? 9시인데? 왜 안 올까? 5분이 지나도 메일이 안 오면 못 받았다고 보내야 돼요. 아, 왔다. 저희가 오픈룩 시험이거든요. 일단 풀 수 있는 것부터 하고. 지금 9시 58분이고 저는 한 45분 정도에 메일을 보냈어요, 교수님한테. 그래서 교수님이 메일 잘 받았다고 이렇게 답장까지 왔습니다. 저는 오늘 하나 더 있어요. 이거는 막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쓰는 형식이라 약간 저희가 수업 내용에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해서 무슨 글 같은 걸 쓰는 겁니다. 그거는 오늘 11시 59분까지고요. 밤 11시 59분. 자정 딱 전까지. 그래서 지금 밥 먹고 좀 쓰다가 스터디 카페까지 갈 것 같아요. 저는 그럼 먼저 밥부터 먹겠습니다. 마침 아이스티가 있잖아요. 얘를 좀 섞어줄까 해요, 좀 이따. 이거 나폴레옹 샌드위치인데 서울 3대 빵집이래요. 조연이 알바하는 곳 앞에 팔아서 사온 건데 이게 산뜻한 맛이랑 고소한 맛이 있어요. 이게 그 약간 샐러드 빵? 뭔지 아시죠? 그런 건데 얘는 후추 맛이 너무 강해서 저는 좀 얘랑 안 맞더라고요. 근데 남은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. 이 후추 맛이 약간 기분 나쁘게 나요. 네. 첫입은 괜찮은데 끝부분에서 오는 그런 맛 같은 게 있거든요. 저는 이제 마지막 오늘 시험? 시험이라 되나? 아무튼 오늘 끝내야 될 것도 있어요. 오늘까지 내야 될 보고서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? 근데 이 과목이, 이 수업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. 네, 인간에 대해서 하는 거고, 아무튼 좀 어렵습니다.
아침 드시고 집에 왔어요. 모자를 써서 머리가 이렇게 눌렸습니다. 잠시 후 우회전구가 이어서 41m와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엄마가 학교를 데려다 주신대요. 날씨가 엄청 안 좋아요. 반반. 반반. 심리학 시험 다 보고 나왔어요. 약 300m 앞에서 최악이에요 이 나대. 안녕. 지금은 1시 몰라요. 일단 2시는 아니. 1시 정도 된 것 같아요. 저는 3시에 그 초인간이라는 수업에 시험이 있어서 저는 일단 조금 자려고 합니다. 저는 심리학 본다고 2시간밖에 안 잤거든요.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여러분, 제가 스킨케어를 하다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. 제가 처음부터 찍을 그랬어요. 스킨케어랑 같이. 제가 이마에 여드름이 진짜 많이 나 있는 상태예요. 여기. 그리고 턱에 좁쌀 여드름 같은 것도 많이 나고, 여기도 지금 여드름이 났어요. 제가 요즘 최근에 살도 되게 많이 찌고, 잠을 되게 많이 못 자요. 하루에 한 2, 3시간? 4시간? 시험기간이라 그것밖에 못 잤는데, 여드름에 좋은 제품을 알려드리려고. 짠! 요 제품인데요. 얘는 아이소이 아크니 닥터 퍼스트 스피드 스팟이라는 제품인데, 얘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파란 소화기 응급 스팟이라고 유튜브 광고에도 가끔씩 나왔던 제품이에요. 제가 얘를 한 통 다 쓰고, 지금 다시 한 통을 쓰는 건데,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, 여기 여드름 붉으스름한 데 있죠? 여기 부분에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도포시켜주고, 저는 여기 전체에다 발라줄 거예요. 이 제품이 여드름에만 좋은 게 아니라 민감해진 부분, 트러블 난 데 다 쓸 수 있는 거라 여기 턱 여드름에도 발라줄게요. 자고 일어나면 붉으스름한 게 사라지고 진정이 되게 빨리 되는 편이거든요? 전체 다 발라줄게요. 턱이 요즘 마스크 쓰고 그래서. 네, 아무튼 저는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잡니다. 자고 일어나면 이 붉은기가 확 사라져요. 그리고 조금 아문 게 딱 보이는 정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금 12시 39분이거든요. 이제 조연이 얼굴이 있어서 가까이서 못 보여드리는데 12시 39분이에요. 누워있다가 너무 졸려서 자버렸어요. 그래서 네. 내일 시험 공부할 게 다행히 그렇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엄청 쉬운 거라 지금 한번 훑고만 자면 되고 한번 훑으면 돼요. 이건 메론이에요. 아. 지금 애들이랑 줌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. 저희가 이번 시험 때 계속 줌 같이 틀면서 시험 공부를 했거든요. 같이 하니까 말은 못하는데 재밌어요. 오늘 저희 학교 과잠이 나왔어요. 인스타에도 올렸는데
인하 유니버시티 메디컬 컬리지 널싱이라 돼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여기 8에다가 20학번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하면 이게 20학번을 같이 하면 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나이를 더 먹으면 제가 화석이 될 거 아니에요? 화석 되는 게 티가 나가지고 그걸 안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 한다고 했는데 뭐지? 투표가 마감된 줄 알고 과대분한테 20학번 좀 빼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박혀온 거 보면 헷갈리셨나 봐요. 에? 뭐 화석이면 화석이죠. 20학번 박힌 것도 이뻐요. 뭐야? 이 소리 맥북에선 처음 듣는데? 지금이 1시 21분인데 여기 아이패드에 다운받았어요, PPT.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. 근데 한 번씩만 보고 자면 돼서. 근데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다음 날이고 지금 시각은 4시 2분입니다. 저는 아침 9시에 시험을 잘 봤고요. 네, 시험을 잘 봤고 지금은 뭘 할 거냐. 제가 요가 교양 수업을 듣는데 그게 원래 기말고사가 직접 가서 이렇게 요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저희가 직접 요가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게 기말 과제입니다. 네. 한 10분이면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20분 정도 하라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도 불금 같은 것도 틀라 하셔서 노트북으로 틀 겁니다. 그냥 잘할 수 있을지 내가 되는데요. 요가, 어머. 요가 영상 다 찍었고 지금 보내고 있는데 영상 길이가 되게 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낸 것만 해서 3.3기가예요. 네, 그래서 열심히 보내는 중입니다. 이거 보내고 밥 먹고 스터디 카페 가서 내일 마지막 시험 볼 거 공부할 것 같습니다.
4시 한 10분 정도 됐고, 제가 원래 5시 15분, 5시 51분에 끝나거든요, 이 자리가. 근데 그냥 집에서 자려고요. 3시간을 더 추가했어요. 6시간 하고 3시. 거리 아무도 없네요. 저 혼자입니다. 안녕. 지금은 1시 16분이고 이제 간호학 개론이랑 사회학 개론 시험을 볼 거예요. 지금 줌 링크가 온 거 보니까 미리 들어갈까? 미리 들어가는 게 낫겠죠? 근데 이제 하면 이제 시험하면 영상을 못 찍어서 저는 시험을 다 보고 오도록 할게요. 안녕. 저희는 지금 아이스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와, 저게 들을 줄 몰랐네. 시간 시간아. 내가 할까? 왜? 언제 다 치우지? 손으로 휘핑을 칩니다. 이거 다 넣었어요, 500ml. 아빠랑 저랑 언니랑 번갈아 가면서. 열심히 치고 있어요, 저희 언니는. 오! 와, 대박. 저번보다 훨씬 빨라. 내가 할까? 어? 내가 할까? 묻잖아, 내가. 와, 그 대박이다. 와. 언니 다 나가고. 아빠가 하니까. 진짜 빨라. 헐. 와. 오. 와. 와, 대박. 어머머머. 와. 와, 생크림이야, 그냥. 어. 대박 빨라. 오빠, 대박이다. 와. 와. 야, 이 정도면. 와, 됐어, 됐어. 완전 생크림인데? 생크림 됐어. 아빠, 완전 생크림이야. 와. 이기는 따로 없다. 아빠, 개 쫄어. 와, 우리 저번에 30분인가 1시간 동안 씻었었는데. 아빠, 개 쫀다. 역시 셰프. 역시 셰프. 개인기 회사가 아니야. 칼이랑 이거랑 못 산 거 아닌데.